이효리, 이진 씨에 이어 또 한 명의 핑클 멤버가 유부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어제 오전 성유리 씨의 깜짝 결혼 사실이 보도됐는데요. 지난 월요일 4년간 연애 중이던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결혼식을 올린 성유리 씨. 소속사는 두 사람이 직계가족과 가정예배 형식으로 지난 15일 결혼식을 올렸고 예식 비용도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유리 씨도 자신의 인터넷 팬카페에 직접 쓴 손편지를 올렸는데요. 성유리 씨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라는 결혼 소감과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배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는 성유리 씨. 더욱 성숙해진 모습 기대하겠고요.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우 주원 씨가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대했습니다. 어제 오전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신병교육대 앞. 주원 씨를 배웅 나온 팬들과 취재진들로 붐볐는데요. 밝은 표정으로 나온 주원 씨. 당초 예정대로 특별히 소감을 밝히진 않았지만 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고마움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원 씨는 훈련소 입소 전날까지 자신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강행해왔는데요. 지난 월요일 열린 행사장에서는 입대를 앞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편한 느낌도 있고 염증이 나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네, 여자친구인 보아 씨와의 대화도 살짝 공개했는데요. 보아 양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길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건강이만 잘 갔다 와라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보아 씨는 일본 콘서트로 현지에 머물고 있어 주원 씨의 훈련소 배웅을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4일 일본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 경찰 홍보단에 합격해 의무 경찰로 복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취소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주원 씨. 군 복무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최근 7년여 만에 공백을 접고 연예계 복귀 의사를 밝힌 신정화 씨가 복귀 첫 무대를 해외에서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한 매체는 신정화 씨가 오는 7월 미국 LA에서 첫 복귀 무대를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공연에서 신정화 씨는 이상민, 체리나, 김지현 씨 등 룰라 멤버들과 컨츄리 꼬꼬의 탁재훈 씨와 합동 무대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정화 씨 소속사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중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오랜 시간 자숙 기간을 보낸 신정화 씨가 어떤 식으로 복귀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기면 연기, 외모면 외모. 여기에 재치까지 겸비한 만인의 이상형이죠. 오늘의 스타 인터뷰, 이정재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연예수첩 시청자 여러분, 대립군의 이정재입니다. 와! 진짜 많은 그 연예인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또 심장이 떨리는 건 처음이에요. 네, 뭐 대본대로 열심히 하시네요. 대본에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네, 이정재 씨는요, 이달 말 개봉을 앞둔 영화 대립군을 통해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우리 팔자는 안 바뀌어. 이정재 씨는 이번 작품에서 대립군의 수장 호우 역을 맡았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정리하는 대립군은 이렇게 봐야 된다. 대립군의 관전 포인트는 이거다. 극장에서 보셔야 돼. 아, 극장에서 봐야 된다.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스케일감. 네. 다이나믹하면서도 역동적인. 네. 뭐 그런 이야기와 그런 카메라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대립군이 극장에서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스케일과 웅장함. 그리고 아마 예.
그 무엇보다도 여진구 씨의 목소리를 극장에서 들으시는 게 자네는 내 백성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 멋진 몸매를 좀 어떤 정보로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찍어내시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 여성 관객분들이 정말 심쿵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시청자를 심쿵하게 만드는 몸매만큼 시선을 사로잡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꿀이 똑똑 떨어질 것 같은 이정재 씨의 피부였습니다. 혹시 평소에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이제는 피부과를 가야죠. 아, 네, 피부과 예. 가서 뭐 마사지도 좀 받고 네네. 레이저 치료도 좀 하고 네, 이제는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아야 할 나이지만 과거엔 정우성 씨와 함께 청춘의 아이콘이었죠. 내 20대 때 모습과 좀 비슷한데 라고 생각되는 친구 혹시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는 저보다 훨씬 더 좋죠. 저는 사실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질 못하고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네. 촬영장에서 연기했었던 일들을 이제 생각하면 굉장히 좀 부끄러워요. 네. 지금 연기하시는 젊은 배우분들 보시면은 어떻게 저렇게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서 나왔을까? 굳이 누구 한 명을 지목하기 좀 힘들 것 같다. 예, 뭐 예. 많죠. 여진구 씨인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여진구 씨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아이가 돼서 네. 생일이 지난 이후로 술자리를 간혹가다 했어요. 야, 친구는 너는 진짜 대한민국에 진짜 손꼽혀 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연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부럽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그 대리군 촬영하시면서 혹시 뭐 여진구 씨와 재미난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셨나요? 그래도 제가 예.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저의 유머가 예. 세대를 이제 몇 번을 넘어가는 세대라서 뭐 진구가 많이 노력을 해주더라고요. 예, 웃어주려고. 아 이거 손을 네, 데뷔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매 작품마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이정재 씨.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한절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자, 그런 이정재 씨가 작품을 고르는 기준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좀 전에 했었던 작품들하고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영화 시나리오가 뭐 한 달 기준 혹은 1년 기준으로 몇 개 정도 들어오나요? 아니 근데 이제 또 네. 그게 또 들어올 때 또 많이 들어오고 예. 안 들어올 땐 이상하게 왜 안 들어오지 하는 거. 사무실 주소가 뭐 문제가 있나? 혹시 뭐 좀 그런 그 좀 절절한 로맨스와 관련된 뭐 작품들 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KBS 드라마 본부에서 좀 기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들으셨죠? 조만간에 이정재 씨 로맨스 드라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재 씨가 보여주는 로맨스 연기는 어떨까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훈훈한 미모는 물론 전보다 더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정재 씨. 연예 수첩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대립군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된 이정재입니다. 대립군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 조심하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예수첩이었습니다.